저 6월 3주차 제품 강의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김윤희입니다. 네. 우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선 이제 음악치료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특수교육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 교육 사업이랑 심리 지원 사업 또 부모 상담 같은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 돌보고 남편 사업을 도와주고 있던 도중에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애터미를 하겠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저도 남들과 똑같은 반응했죠. 다단계 한다고? 나 이혼하는 건가 이제? 나는 이제 망하는 건가? 뉴스에 나오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정보화 시대잖아요. 인터넷 다 뒤져보고 자료 뽑아가지고 보여주면서 반대했어요.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상담 되게 많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반강제로 어떻게 보면 반협박에 의해서 해모임하고 유산균을 먹고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는데 되게 완전히 거의 다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 그러면은 너 해라 대신 나는 내 인맥을 소개하진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해오다가 작년에 이제 신랑이 언제까지 너 이렇게 나 안 도와줄 거냐 이렇게 한번 화를 내는데 더 이상은 제가 이렇게 못 본 척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국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또 이제 했길래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세미나하고 부업가 세미나도 가보고 이제 라인 미팅 참석하면서 또 이정현 본부장님께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라는 그 직함을 낙하산으로 받게 됐잖아요. 남편 덕분에. 그래서 그거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제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이후에 제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길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제품 강의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할 거는 바로 해모임입니다. 해모임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 되게 큰 팬데믹을 겪었어요. 그렇죠? 어떤 팬데믹을 겪었죠, 저희가? 네,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 저희한테는 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어요. 이런 신종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곧 또 시작될 수 있는데 시간 문제래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이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저께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22년 1월 달에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 잦은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자꾸 생기냐. 솔직히 자주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기후가 변화되는 게 원인이고 여기 보면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기후가 변화되는 게 원인이고 두 번째는 물류와 인구가 지금 이동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행병은 발생도 되지만 그만큼 금방 활발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생태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은 이 대응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구를 지킬 수는 없어요. 저희가. 대신에 저희는 저희 한 명 몸을 지킬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면역. 정답입니다. 네, 바로 저희가 지켜야 될 게 바로 면역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오늘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셔가지고 제 준비한 지금 멘트가 정말 필요가 없으셨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암세포가 생성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머, 보셨군요. 제가 해야 되는 멘트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개도 500개도 아닌 5,000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과연 우리 몸에서 매일 암세포가 얼마나 생성이 될까요? 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매일 일단 생긴다는 것도 충격인데 한 도세 개 생기겠지 하루에 그래야 없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많아야 뭐 한 10개, 뭐 20개 정도 더 많이 생기면 매일 저희가 다 암에 걸리진 않잖아요. 우리 몸에서는요 매일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죠. 진짜요? 5,000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암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안 걸리죠. 그 이유가 있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매일같이 생기는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와, 그래요. 이 면역세포가 그러면 잘 그 암세포들을 방어해주고 처치하고 막 움찌르고 있는 거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 면역쟁이들이. 중요한 거네요. 고생이 많다. 그리고 아는 게 중요해요. 보셨다시피 매일 저희 몸에서는 5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계산해보면 한 달로 쳤을 때는 15만 개가 되고요. 1년이면 180만 개의 암세포가 내 몸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충격적이게 숫자도 줬지만 또 답도 줬어요. 뭐가 있으면 된다 그랬죠? 네, 바로 면역세포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없애주기 때문에 특히 NK세포가 매일매일 이 암세포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면역을 지키는 것은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리 보장을 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듯이 우리 면역력도 지금 떨어지기 전, 아프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요. 보험은 내가 보험에 안 들었어요. 그렇다고 사건이나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면역력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보험과 저희 면역의 차이인데요.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보시면 이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모컨, 문고리, 스마트폰이 뭐보다 더럽다고요? 예, 지하철 공중화장실, 지하철 변기보다도 더러운 게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나가보면 요즘 미세먼지, 환경 문제도 되게 많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오는 바이러스 이동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답입니다. 네, 면역력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어떤 질병에 걸리는지 제가 좀 봐드릴 텐데요. 비염도 있고요. 뭐 암도 있고요. 아토피도 있고요. 그리고 폐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늙어가는 게 서럽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면역도 나이 듦에 따라서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아파보신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이제 한번 아프면 옛날에 비해서 회복되는 게 되게 느리고 어떤 힘든 일을 했을 때 이게 에너지가 올라온 데까지 굉장히 많은 소비가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침대인지 침대가 난지 모르게 등을 못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내 몸도 과학이더라.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면역을 표시할 때 NK세포 활성도 수치라는 표를 이용하는데요. 20대에 비해서 50대가 됐을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60대, 70대 가면서부터는 더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히 이 면역은 또 피로랑도 상관이 있는데요. 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 신체 기능이 약화되겠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쉬어도 피곤한 만성 피로 증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은 몇 살부터 저희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 약간 정답이 나와 있죠. 네. 정답은 바로 30대 이후입니다. 30대 이후에 저희가 면역이 최고치를 찍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은 나는 나이 먹어서 늙어서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젊어서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이제 3스텝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오늘 그 3스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이에요. 첫 번째는 근육인데 근육은 언제 쓰이죠, 저희가? 네, 운동할 때도 쓰이고요. 힘쓸 때도 쓰이고요. 맞습니다. 온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는데 필요한 게 바로 근육인데요. 이건 이제 만능 호르몬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근육에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마이오카인 호르몬은 신생 호르몬,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밝혀지고 있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근육에서 나와서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어디가 얇아지죠? 이제 팔다리 얇아지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근육량이 줄면서 체형이 이제 쑥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허벅지 근육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보시면 20세에서 80세 가면서 근육량이 40% 이상 감소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특히
60, 70대 이후는 감소량은 이제 최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근 감소증은 이제는 질병으로 인정했어요. 이제 근 근력을 그만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근육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꾸준히 운동하기와 단백질 잘 섭취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준비를 해놨죠. 제품으로. 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아, 프로틴. 네,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걸 보여드리면, 저희 이거, 지금 요거. 요거 저희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 하시는 분들 다 드시고 계실 텐데, 요거 단백질, 프로틴 있는데요. 이거 85점 이상이면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점수가 되는 건데 아미노산 스코어가 저희 건 125점 이상이 될 만큼 되게 좋고요. 또 저희 슬림바디 챌린지 쉐이크 있잖아요. 쉐이크도 이제 각 제품별로 틀리긴 하지만 모두 20g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한 거는 초코볼이에요. 사실 초코볼 되게 먹고 싶은데 초코볼에도 9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면 똑같은 걸 먹는다면 이게 먹는 게 낫겠죠. 그리고 운동을 한 것도 내가 무슨 운동해야 되는지 모르면 유튜브에 가서 이거 찾아보세요. 슬림바디 챌린지 운동. 이게 딱 치면은 과거 했던 영상들 보면 상체 후면 파별되게 부위별로 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시고 좋은 거 드시면서 근육 지키시면 첫 번째 스텝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텝.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장이에요. 네. 장은 우리가 먹은 것을 뭘 하는 역할을 하죠? 네,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에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분포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렵게 나오지만 장 점막의 25%가 면역기관인 림프 조직이고 장의 비세포에서는 항체의 70%를 생산하고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5%를 소모하는데 이 뇌가 소모하는 산소만큼 장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중요한 게 저희가 외부에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이게 직접적으로 내 인체와 닿는 부분이 바로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 장의 기능 두 가지가 소화 기능이랑 면역 기능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장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 첫 번째가 바로 소식하기입니다. 왜 소식하기일까요?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내가 음식을. 그래서 여기다가 소화 기능에다 제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장이. 그러면 이 면역에 들어가는 에너지 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면역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막 제가 할 말은 좀 아니지만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막 너무 막 피곤하다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소식해서 내 장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 다들 뭐 많이 건강풀에 많이 나오죠. 장내 유익균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하고 유익균을 잘 관리해주면 이 유산균, 유익균이 음식을 분해하고 각종 효소를 만들어서 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해균이 늘어나면 내 몸에 염증과 독소를 만들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면역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터미가 또 준비를 해놨겠죠. 네, 그 다음 준비한 게 바로 저희 신생유산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SCI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또 파인자임. 왜냐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줘야 될 거예요. 효소도 도움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먹으면 두 번째 스텝인 장 건강에도 도움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오늘 제가 3스텝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아예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암세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세포가 바로 NK세포잖아요. 그쵸? 이 친구 이름이 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맣지만 자연 살해세포라고 돼 있어요. 이제 살해세포 되게 말은 무섭지만 다행인 게 얘가 이제 우리 몸 편인 거죠. 바이러스 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바이러스나 균이 몸에 들어오면 그냥 무자비하게 다 그냥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특히나 근데 나쁜 세포 중에 무서워해야 되는 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위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세포인 것처럼 스파이처럼 제 몸에 숨어서 면역 체계를 피해서 빠르게 증식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일반 세포들은 일반 면역 세포들은 스파이처럼 위장했으니까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잡아내냐? 바로 요 친구. NK세포가 잡아내요. 군대로 치면 마치 특수부대처럼 딱딱딱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사이토카인이에요. 사이토카인은
여기 보시면 세포 신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이걸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군대로 치면 통신병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세포들한테 알려주고 지원군을 부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전쟁으로 보는 이제 면역책입니다. 어쨌든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제 몸은 전쟁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NK세포와 다른 면역세포들이 여기서 저지를 하겠죠. 막 지켜요. 근데 그때 이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막 지원을 하는 거죠. 야, 여기 왔더니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여긴 지금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이러면서 면역세포들한테 그때에 따라 맞는 지원군을 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토카인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 편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편이 아무리 잘 싸워도 피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새 부대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싸우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 활성화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세균과 싸우다 지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야지만 어떤 적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저희 면역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제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애터미에서는 준비를 해주셨죠.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죠? 해모임 맞아요. 바로 건강기능식품인 해모임 이거 챙겨 드시면 됩니다. 네. 이 해모임은 되게 독특하게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NK세포 활성, 사이토카인 생성 개선, 면역세포의 활성.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면역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기 위한 필수 기능이 모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 현재 전 세계에서는 유일무이하게 해모임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나도 우리도 이렇게 세 개 다 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전 가격은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잘.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거고요. 저희 한번 항상 되게 세미나 가면 많이 보시는 걸 거예요. 이거 그쵸?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부터 제초 개별 인정연 1호 8년의 국책연구 프로젝트 개발비용 50억 누적 매출액 2조 원 돌파 국내 건강식품 수출액 1위 애터미 12년 연속 베스트셀러 전 세계 10개국 글로벌 15개 특허. 네, 이거 세미나 갈 때마다 항상 보시는 거겠지만 입으로 읽어보시는 건 사실 처음이시죠. 저도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로 읽어보긴 사실 처음이었어요. 항상 눈으로만 봤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국내 최초 개별인정형 1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해모임의 기능성입니다. 개별인정 원료라는 것은요, 건강식품계의 신약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약회사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평균 개발 기간이 6.5년. 근데 애터미는 벌써 몇 년 했죠? 8년 했죠. 그리고 보통 회사는 개발 비용이 10억에서 12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애터미는 50억이나 넣었어요. 근데 이걸 애터미가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했어요? 나라에서 국책연구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었던 제품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뭐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소 직원들이 방사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 이제는 뭐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60%에 70만 원대에 하던 제품을 박한길 회장님께서 제품력 알아보시고 가격 먼저 8만 원대로 다운시키셨고요. 점점 30%에서 올려서 지금 현재는 60%에 8만 8천 원에 판매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애터미의 제품 철학인 것 같아요. 해모임이라는 절대 제품에다가 절대 가격까지 붙인 저희 이제 애터미 회사의 철학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해모임은 탄생 자체부터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좀 틀려요. 정말 전 세계에 하나뿐인 제품이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오직 어디서만 팔고 있죠? 애터미에서만 팔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 찾아보시면은 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난 다른 거 먹을 거야 막 찾아보시면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NK세포, 사이토카인, 면역세포 활성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는 정말 딱 해모임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프로모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 면역을 끌어올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 해모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면역력이 정상 기능을 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은 질병에 감염되죠. 근데 면역력이 또 과잉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면역 관리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참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만 아나요? 네, 슬림바디 챌린지 제가 하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합창하면서 다른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보통 슬림바디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가 목표냐면은 체중 감량을 통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목표였어요. 전 당연히 그런 사람만 슬림바디 챌린지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엄청 날씬하신 분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슬림바디 챌린지를.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체지방이 너무 적어서 한대요. 근력이 너무 없어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아 그렇구나. 이 몸매 관리의 핵심도 정상으로 가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바로 면역도 마찬가지로 정상 기능이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터미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모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똑같은 해모임을 먹었는데 각각의 다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느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있다가 올라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강했던 게 낮춰지는 거고 어떤 분은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체온처럼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면은 핵심은 최적 상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면역세포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해야지만 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람들 만나서 제가 이제 만난 분 중에 야 해모임이 만병통치약이냐? 막 이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면역력 약한 사람 올라오고 높은 사람 내져지고 몸매 이해 못하면 체온에 비교해 주시고 몸매 관리에 비교해 주시면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 좀 드리고 조금 더 유식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단어 조금씩 사용해 주시면 또 프로다운 모습도 같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모임에 어떤 재료가 들었길래 도대체 뭐길래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마약이냐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가 들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모임 원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당귀, 청궁, 백작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당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피를 만들어주는 조혈 기능,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요. 항산화 기능과 면역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귀 이제 어원을 보니까요. 중국에서 전쟁을 나갈 때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아들들한테 주던 약초래요. 근데 이거를 받은 아들들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은 아들들은 집에 안 오더래. 그래서 당귀라고 지어진 게 당연할 당, 돌아오다 기, 그래서 당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궁. 자, 청궁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또 이완작용을 해주고요. 또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또 특이하게 이 당귀랑 청궁이 합쳐지잖아요. 같이. 그러면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작약이 있죠. 백작약.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항염증 효과가 있고요. 진통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 안 될 때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 해모임은 이 세 가지가 잘 작용해서 면역 메커니즘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료 이제 알았잖아요. 당귀, 청국, 백작약 알았어. 좋았어. 그럼 난 이걸 가지고 한약방에 가겠어. 다려주세요. 더 싸게 제가 만들어 먹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저희 맛집 찾아가도 그거 물어보면 재료 다 말해줘요. 그렇죠? 재료 다 말해주는데 비율 공개하시는 분 보셨어요? 비율 공개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아주 핵심 재료는 정말 이거 딱 한 방울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안 말해주잖아요. 해머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세 개만 밝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다른 것도 들어가고요. 독자 조합 비율이 여기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서 암만 가져가서 만드셔도 똑같은 해머님 안 나오고요. 건강 나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잘못 드시면. 그러니까 꼭 해머님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면역만 해도 사실 해모임이 되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 받았죠. 뭐 받았죠? 네, 피로개선 저희가 이중 인증 받았잖아요. 이거 23년 10월에 이거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논문 세 편이 있고 국내 특허 하나, 해외 특허 하나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저희 당귀 들어가잖아요. 여기 아까 그 당귀가 조혈 작용을 하니까 피를 향상해주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준다 보니까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고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는데 에너지가 또 빠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그때 연구했다는 거 세미나 가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표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지고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아예 그 논문을 봤습니다. 네, 봤는데, 봤더니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실망시켜도 죄송합니다. 못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누가 번역해줘요? AI가 번역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해서 쭉 읽어봤어요. 근데 조금 어색하지만 번역해준 걸 쭉 읽어봐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너무 조그맣게 나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거예요. 보면은, 피로 수준을 줄여준대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좋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여기 지금 적진 않았지만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피로가 염증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쯤에 제가 백작약 하면서 뭐 말씀드렸어요? 항염작용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래 염증에도 효과가 있다 보니까 피로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 실험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 하루 두 포씩 해문 드셨고요. 8주 동안 드셨고 아주 아프신 분들 대상은 아니셨어요. 그런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 궁금하신 분은 요거 찾아가서 한번 번역해서 다 번역, 블럭블럭 다 해줘요. 보시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회복에 해모임은 아주 좋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그냥 급하게 필요할 때 회복하려고 뭐 드세요? 편의점 가서? 네, 바카스. 또 뭐 드세요? 네, 많이 드시나 봐요. 네, 이거는 이 에너지 드링크는요, 피로를 개선해 주는 건 아니에요. 바로 피로를 버티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사실 한 달에 하나만 먹어도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피곤하니까 이거 하나 먹고 개운하게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오히려 피로가 쌓이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은 이 피로가 쌓이면 뭐가 떨어져요? 면역력이 저하되죠. 아까 계속 배우셨죠? 피로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 너무 피곤하니까 난 이거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이거는 피로를 개선하는 게 아니야. 너의 피로를 버티게 할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죠? 이거 개선해주는 기능성이 있는 해모임을 먹어봐 하고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피로도 작고 면역도 작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건강기능식품 보다 보니까 미국은 허가제예요. 그리고 미국은 등록제예요. 그리고 한국은 허가제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깐깐하게 본다고 합니다. 더욱더. 그런데 저희는 해모임은 여기서 벌써 몇 개를 받았어요. 이중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좋다는 거고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여기 센터에서 100만 값 할 때 본사에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중을 넘어서 다중기능인까지 우리가 바라면서 연구와 논문을 만들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애터미 비즈니스 칼리지에 가시면 해모임 관련해서 4강짜리 시리즈가 쫙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 뭐 항산화, 항피로가 있다. 뭐 항염증 작용,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또 항염증 작용이 있다. 또 뭐 면역 조절이랑 항당뇨 효과. 뭐 이런 거, 또 DNA 손상 회복, 골수 회복, 세포 보호해 주는 거, 또 이제 이거 다낭성 난소 뭐 이런 거, 또 제일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항비만 성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비즈니스 칼리지에 있으니까 꼭 가서 한 번쯤 다 들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가
저희가 이제 해모임 하다 보면 홍삼이랑 같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 홍삼 제품이랑.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이거 준비하면서요. 어쨌든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우스 세포를 이용한 홍삼 추출물과 생약 복합 추출물의 병용 처리에 따른 면역 활성 효과. 여기서 말하는 그 생약 복합 추출물이 해모임이에요. 제가 같이 먹었을 때 어땠냐 했더니 선천 면역뿐만 아니라 후천 면역에 관여하는 다양한 면역 세포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작용을 준다고요? 상승 작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홍삼 제품 있죠. 홍삼진, 홍삼진갱, 홍삼당. 그렇다면 그 중에서 진세노사이즈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홍삼단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더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를 조금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누가 난 해모임만으로는 좀 더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같이 홍삼이랑 같이 드셔보도록 권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제 소개하면서 저희 아이가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아토피가 있었잖아요. 저희 가족의 해모임 체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모임 논문이고, 맞아. 저희 해모임에 이렇게 특허 있잖아요. 저 좀 의심 많은 편이라 이거 다 찾아봤거든요. 다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분은 숫자 다 찾아서 보세요. 전 찾아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희 아이 이게 발이에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사실은 많이 좋아진 상태인 거예요. 여기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피가 나서 피딱지가 앉아 있고요. 여기 보면은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제 저희 대학병원 다니면서 많이 좋아진 상태가 이거였어요. 그전에는요, 진짜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여기가 다 갈라지고 찢어져요. 그래서 피가 나요. 근데 7살 아이가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발끝으로.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맨날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애들이 깽깽이 키도 큰 애가 이러고 다니니까 너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돈 많이 썼죠.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좋다는 거 다 갖다 먹어봤어요. 무슨 꿀도 발라보고요. 무슨 계곡 올챙이 뭐가 좋다 그래서 그것도 갖다 해보고요. 뭐 한의원에도 갔다 수천만 원 썼죠, 진짜로. 근데 한의원 갔더니 스트레스가 더 많아.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유치원에 가서 저희 아이는 간식 주지 마세요,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 애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겠다, 나 이제 스테로이드 써야겠다 하고 대학병원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다니면서 좋아진 게 이만큼이에요. 스테로이드 때려 부었죠, 거의 막. 근데 이 발바닥만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사진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두피에도 그 지루성 두피처럼 아토피가 다 올라왔어요. 수포가 올라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러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여기 땜빵이 어마어마하게 해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고민도 했었고, 얘 누구보다 깨끗하게 씻겨요, 아토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기다 약을 바르니까 떡이 지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 머리 안 감았냐고. 너네보다 깨끗하다고 말을 해줘.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큰 어른이면 야, 너보다 깨끗해 말하지만 7살, 6살 애가 유치원에 가서 너보다 깨끗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희 신랑이 중간에 애터미 알아왔댔잖아요. 저보고 이제 먹이라 그랬는데 의심 많으니까 안 먹었죠. 인터넷 다 뒤져봤죠. 뭐 안 좋다는 얘기도 막 나와. 그것만 다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나 안 먹어 이러면서. 그랬다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그런 심정으로 해모임 먹였습니다. 근데 의심 많으니까 반포만 원당에 타서 조금씩 해서 이제 타가지고 큰 애랑 작은 애랑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였어요. 그랬는데 큰 애가 이렇게 지켜보더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이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엄마 그냥 쭉 짜 먹는 게 양이 적을 것 같아. 나 그냥 한 번에 먹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당에 타니까 양이 많아지잖아요. 전 달게 타줬는데도 이제 그게 그랬나 봐요. 그래서 머리에 써서 그래서 한 포를 쭉 먹고 사탕을 하나 먹고. 근데 제가 제품에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주지 못했어요. 빼먹는 날도 있기도 하고 하면서 먹였는데 저희가 병원 되게 자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애가 2주에 한 번씩 가던 대학병원을 선생님이 한 달 만에 오래는 거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두 달 만에 오래요. 6개월에 한 번씩 오래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안 가도 될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동네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에서 긴급으로 쓸 수 있는 처방해 줄 수 있는 이제 아주 찢어졌을 때만 바를 수 있는 약만 주시길래 그것만 받고 대학병원 안 다녔습니다. 안 다닌 지 벌써 6년 됐어요. 저희 아이 아토피 어떻게 됐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누구보다 피부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 애들이 계속 만져서 트러블이 날 정도예요. 지금요. 정말로. 그 두피 괜찮습니다. 땜빵 없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러면서 저희 아이가 뭐가 있으냐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시기가 되면 한 달, 두 달은 거의 학교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곡을 쓰고 다니고 전교에 유명할 정도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더 그것도 좋아졌어요. 그랬는데 아까 피로와 면역이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이 피로를 굉장히 관리하는 편인데 이제 컸으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뭐 통금 시간도 늦어지죠.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디 카페 가서 놀다 오죠. 근데 그거는 빨리 오라고 말도 못 하고 자 공부한다고 큰데 딱딱 치니까 막 12시 1시에 들어오죠. 아침은 알람을 6시부터 왜 맞춰 놓는 거예요, 도대체? 일어나지도 맞춰 놓죠. 그러니까 애가 피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중3이 되니까 또 나름대로 신경이 쓰이나 봐. 점점 더 피곤해져. 그러더니 올해 드디어 면역이 터져가지고 꽃가루 알레르기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러더니 이제 아는 거죠. 내가 해모임 안 먹고 엄마 말 안 듣고 피곤하게 살더니 내 눈이 드디어 갔구나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해모임은 시험 기간인데 제가 먹으라고 해서 시험 기간인데 이제 먹고 있어요. 계속 먹고 파워비타 먹으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3 아이 발을 사진을 찍어올 순 없었어요. 숙녀로서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그 다음 많이 좋아진 사진이에요. 저희 아이 그렇게 해모임 통해서 많이 효과를 거뒀고요. 저는 이건 저예요. 여기 30대 때 이 머리를 두 개로 딴 이유가 있어요. 수술하려고 딴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뻐 보이려고 딴 게 아니고 병원 갔더니 이렇게 따고 밤에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저 갑상선암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쓸개도 빠졌어요. 40년 동안 세 번 수술했는데 원래 갑상선암 수술하면은 사람들 다 되게 막 처진다 그러잖아요. 에너지 떨어지고. 저 지금 에너지 떨어져 보이십니까? 저 지금 학교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동네 엄마들이 말 안 하면 저 갑상선암 수술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신랑이 처음에 해모임 먹으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또 조사했겠죠. 이거 간 독성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믿을 수 있냐부터 해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냐 대기업도 있는데 뭐 엄청 또 아는 척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씩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저도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눈 뜨는 게 틀려지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틀려지고 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피곤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었던 저희 작은 애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 먹을 때 원당 반포씩 계속 먹던 건강하던 애. 걔는 지금 너무 건강해요. 별명이 거인이에요. 너무 크고 힘이 넘쳐서 남자애를 다 이기고 거인이고 진짜 저희 코로나 때 저희 솔직히 다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아토피 환자였고 저도 안 환자였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저희 진짜 각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시간 한 4시간 되나 봐요. 처음에 딱 증상 발언해서 아 이렇게 하고 약 한 폭 먹고 자고 일어나서 너무 잘 먹고 일주일을 너무 잘 쉬었어요. 살이 포동포동 찌고 너무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미안할 정도로 애들이 아프질 않더라고요. 저 이렇게 보다시피 저는 해모임을 제 가정에서 이렇게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면역인 것 같아요. 이 피로감은 30%만 와도 제가 느끼지만 면역은 80% 이상 망가지지 않으면 제가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장난 상태에서 내 몸을 고치려고 하면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저희가 왜 건강검진을 계속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면역 관리하시는 게 오히려 병원 다니시고 하시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면역을 유지하려면은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로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영양소 밸런스 맞춰가지고 좋은 음식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잘 쉬어야 돼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해모임 먹으면 더 좋겠죠. 제가 이거 준비하다 생각한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술 마실 때 네, 이렇게 건배사로 사람들이 청바지 하죠. 청바지 뜻이 뭐예요? 설마? 이러면 좀 실망이신데요. 청바지 모르세요? 술 먹은 사람이 없으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술은 안 먹는데 이건 배웠어요. 청춘은 바로 지금 이거랍니다. 네, 그런 청바지 좀 지나간 건데 어디 가서 쓰지 마세요. 좀 지나간 거니까 청바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거 생각하는 게 그럼 애터미는 면바지인 거예요. 해모타임에 우리는 면바지 외침됩니다. 면역은 바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00세를 넘어서 120세를 꿈꾼다는 시대에 다 임페리얼 되시는 그날까지 면역 관리 잘하시면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